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해외 IT 공룡 기업들도 내년 3월부터 국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 합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이들 해외 IT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,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,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